색깔 색깔 다 안에서 여기 설명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예. 군수님 오시면은 요자 요산에다가 위에서 드려요.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.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. 이 특히 내년에는 차 세계 엑스포가 개최되는 이 화동입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차를 가지고 엑스포를 하는 것도 최초죠, 이게. 예.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걸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가 신발 한 세 크리 정도 뜨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내년에 세계 엑스포에 참여하겠다 보면 제가 밖에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확장을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. 아무튼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 상을 주고 또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참여했다고는 그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좀 더 연구도 하고 또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잘해서 내년에는 외국인들이 오면 적어도 짧은 영어로 설명할 정도는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. 자기 차자리를 자기가 안 오면 누가 해줄 거.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간단한 영어 공부도 좀 하시고 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 차짜리 전시회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들의 수준이 벌써 이런 정도로 올라갔는지 참 깜짝 놀랐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끼리 스스로 이 작품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서로 연찬할 수 있는 그 이 기회가 더욱 값진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들의 이 차문화를 넘어서 이제 우리들의 이게 찬란한 차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이 세계 차 엑스포가 여기서 바로 열립니다. 제가 아까 군수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내년에는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서울에 전 외교관들, 부인들, 가족들이 다 와서 보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외국인들이 전부 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차 문화를 한결 높이고 우리 차 문화를 세계의 문화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런 작품들을 들어보시고 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차 문화 진흥에 더욱더 많은 공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